K5 2013년형, 2012년 중고차 수출입니다. 이 녀석은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하고 내수 국내 매매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중고차 수출이 훨씬 더 서류가 간단하고 명료해서 제가 중고차 수출로 진행을 합니다. 요건 오늘 매입을 해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뭐 월요일날 중으로 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량의 외판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판은 비교적 깨끗한데 범퍼 부분이 좋지 않네요. 피터 슈나이어 타이거 마스 그릴 K5의 상징이죠. 좋습니다. 그리 범퍼가 좋지 않아요. 범퍼를 내고를 했어야 되는데 관계자가 계셔서 제가 내고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매너가 좋으셔서 내고를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이익을 덜 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루프 이상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루프가 없습니다. 선루프가 없고 옵션은 아주 좋은 녀석이죠. 네, 외판도 이쪽 부분이 좀 좋지 않네요. 요건 다이어가 알아서 고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해외 판매할 경우에 저희가 도장을 해서 해외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시트가 있네요. 전동 시트 있고 물론 백미러 자동 접이 당연하게 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15만 3천 킬로. 여기서 제가 엔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PM을 5와 6 사이에 눌러서 엔진 테스트를 하는 게 저희 수출업자로서는 기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있고 리셋, 에코, 트립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DVD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내비 기능은 유명무실하지만 후방 카메라 기능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기능 때문에 내비가 수출에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내비가 있으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에어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컨 괜찮네요. 열선 시트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루프가 없다는 겁니다. 선루프가 없어서 아쉽고요. 키는 오리지널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고 시트는 블랙입니다. 이 차주분이 사업자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K5 수출에서 인기인 차량을 포스팅했습니다. 이 녀석은 15만 3천 킬로로 수출을 할지 아니면 국내 매매로 진행을 할지 제가 고심을 하다가 수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킬로 뭐 20만 킬로 이상이면 바로 수출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이건 주행거리가 짧아서 국내 매매 가격도 나오는 거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폐차는 중고차 수출, 중고차 매매가 안 될 때 폐차로 진행이 되고요. 주행거리 20만 킬로, 25만 킬로 이상의 K5는 중고차 수출이 낮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이상은 2018년 이상, 2015년 이상은 국내 매매로 주행거리가 적을 때는 매매하는 게 중고차 수출보다도 낫습니다.
예,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차주분과 제가 오늘 매매를 결정하게 된건 서로 시간을 아끼자는 거였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최악인 중고차 수출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5 2013년형 엔진입니다. 엔진 소리, 네, 좋습니다. 예,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본닛 사고도 없습니다. 물론, 전판열 쪽, 엔진 부분에 데미지 없습니다.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K5 백판넬 쪽 사고 검사하겠습니다. 예, 뒤 커팅 없고요. 백판넬 확인하겠습니다. 백판넬 확인은 안에 코킹 자국이 일정한지 아니면 중간에 코킹을 작업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 이상 없고요.